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건장입니다. 이번엔 제가 이제 거기 갯벌에서 갔다 왔잖아요. 갯벌에서 잡아온 그 개들을 한번 튀겨 먹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과정도 있을 거예요. 먼저 튀김옷 입히고 일단 손질하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제가 그런 과정까지 다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하거든요. 트위치 모인슈퍼 1 많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개 제가 잡은 개들이거든요. 조그만 놈들도 있고 큰 놈들도 있는데 대체로 일단 큰 놈들을 골라왔어요 제가. 와 싱싱하죠? 일단 씻은 다음에 제가 튀김옷을 입혀서 바로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일단 이거를 그냥 크게 씻는 거 상관없이 일단 살짝 헹궈주는 식으로 할게요. 이렇게 막 그래서 크게 씻어줄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깨끗해가지고 아까부터 담가놨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살짝 헹군 다음에 이제 물기를 빼줄게요. 이제 자 먼저 이제 기름을 좀 부어주도록 할게요. 기름을 데워야 되니까 기름을 좀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될 것 같잖아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기름을 바로 데워줄게요. 이제 기름이 어느 정도 이제 데워진 것 같으니까 바로 계열에 넣어볼게요. 이제 자 오늘 첫 번째 게 잘 가라. 우와 우와 진짜 바로 익는데요? 일단은 얘들이 각각이기 때문에 잘하고요. 우와. 자, 바로 넣어볼게요. 이 친구들도. 자, 일단 먹어볼게요. 한번. 자, 이렇게. 이렇게. 맛있긴 해요. 되게 맛있긴 한데 일단 단맛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일단 다 익은 것 같으니까 이제 옮겨 놓을게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자 다 완성이 됐습니다. 뜨거워. 아 뜨거워. 자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이제 한번 향으로 가서 먹어보도록 하죠. 일단 여기 이제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이게 완성이 됐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단은 탄수육광 맛이 나요. 탄수육광 고소한데 그냥 탄맛이 나네요. 여기도 저만 먹은 건 좀 그러니까 여기 가족분들한테 이제 좀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일단 먼저 동생한테 줘볼게요. 자 동생 먹어봐. 자 하나 맛있었대? 탄맛밖에 안 나. 다시 걔가 탄맛이 나네요. 아 탄맛이 나? 야, 아빠. 아빠. 진짜 약간 새우깡 맛도 나면서 굉장히 바삭하고, 술안주로 딱인데, 이거? 아 술안주로? 아 여기 엄마 한번 드셔보신대요. 이제 한 마리 해서 맛있어요. 냄새는 새우깡 냄새가 나는데?
담백한 맛 난다. 네, 단맛은? 단맛은 별로 안 나고 새우깡 맛인데 좀 담백해. 아, 자 일단 이렇게 시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아, 맛있긴 맛있어요. 되게 네, 맛있긴 맛있는데 그냥 특유의 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애들한테 특유의 향이 있어서 그 내장 냄새라고 해야 되나 이걸?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살짝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먹방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이거는 나눠 먹도록 할게요. 이제 자 오늘 이렇게 먹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이렇게 게를 좀 튀겨봤는데요, 생각보다 맛은 괜찮았어요. 네, 우리가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게튀김? 게튀김하고 진짜 상당히 유사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갯벌에 가시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런 게인데 한 번씩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먹방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